오케이. 그래서 승모는 2회13에서 네. 뭐 어떤 거 배웠나요? 2회13에서 네. 상대방의 기분을 묻고 아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렇죠. 어떤 기분인지 묻고 어떤 기분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것들을 네. 쭉 배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떤 기분이? How do you feel? Feel 어떻게 써요? F-E-E-L. 그렇죠. How do you feel? Feel이 무슨 뜻인가요? 어? 문편 썼다. Feel이요? 예. 느끼다. 느끼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하다시. 뜻 써볼게. 이거 무슨 시겠어? 이거 당연히. 하다시죠. 선생님이 모든 하다시가 뭐 어쨌다 그랬더라? 모든 하다시에는 두가 들어가 있어. 무슨 뜻을 갖고 있길래? 두. 무엇을 하다라는 뜻. 그렇죠. 하다를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다 들어있다고 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들어있는데 뭐 어쩌라고? 두가 있는데 묻는 말이 묻는 말이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죠. 네.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지금 묻는 말이니까 여기에 있던 이 두가 여기 속에 있다가 물음표 붙이려고 you 앞으로 온 거예요. Do 네.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Do you like? Do you have? Do you feel? 다 묻는 문장이 된 거죠. 네. 그랬더니 나는 나 슬프대요. I feel sad. 그렇죠. I feel sad. Sad의 뜻은? 슬픈. 슬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슬픈. 그래서 어떤 시는 영어로, 어떤이 영어로 뭐다? 어떤이 how? How예요. 됐습니까? 네. How are you? 너 어떻니? 이 말이죠. 네. 됐습니까? How do you feel? I feel sad. 만약에 내가 슬프지 않다면 뭐라 그럴까? I feel not sad. 헤이, 이거 하다시라 그랬죠? 네. 안에 뭐 들어있죠? 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I don't feel sad 하면 슬프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넌 기분 어떻니? How do you feel? 난 슬프진 않아. I don't feel sad. 난 슬퍼. I feel sad. I feel not sad. I not feel sad. 이런 거 없어. 네. 됐습니까? 하다시라며. 그럼 하다시 있는 문장에 not 넣는 거답게 네. don't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성모 네. 말대로 묻는 말에 물음표를 안 했었습니다. I feel sa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ad란 대답 듣고 싶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do you feel?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네. Sad하고 How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I는 당연히 U가 되겠죠. 네. 그러면 feel 속에 들어있던 do가 여기 나타나고요. Do you를 만들어서 묻는 느낌 들게 만들고요. 네. 다시 do가 빠져나온 feel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Do you feel? I feel. 계속해서 반복.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래도 이번에는 I feel hungry. 그렇죠. I feel hungry 어떻게 써요? H-U-N-G-R-Y. 그렇죠. Hungry 무슨 뜻이니까? 배고픈.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그래서 hungry랑 대답 듣고 싶어. How do you feel? How. 그렇죠. Hungry하고 How하고 서로 짝을 이루고요. 네. 영어에서는 묻는 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묻는 말에서는 제일 앞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에 I feel은 뭐가 되고 있다? I feel은? Do you? Feel. Feel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How do you feel? I feel hungry. I feel hungry. 계속해서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이번에는 I feel sleepy. I feel sleepy 어떻게 써요? S-L-E-E-P-Y. 그러니까 sleepy란 대답 듣고 싶어. sleepy 뜻이 뭐니까? 졸린.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어떤 시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 뭐로 바꾸면 돼? How do you feel? 됐습니까? How do you feel? I feel sleepy. 그래서 영어는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이 항상 짝을 영어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말도 그렇고요. 네.
I feel sleepy.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너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기분 묻는 표현 확실하게 알겠죠? 네.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I feel angry. 오케이. 그래서 I feel angry 어떻게 써요? A-N-G N 아, 잠깐만요. N 그 A N 잠깐만요. N R Y. 그렇죠.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틀렸다 할 겁니다. 나는 이란 뜻에 I는 게다가 문장의 시작인데 어떻게 대문자를 안 쓰고 소문자 쓰면 됩니까? 게다가 나는 이란 뜻에 I는 문장에 어디 쓰든지 간에 항상 대문자를 써야 됩니다. 네. Angry. 오케이. 만약에 I feel angry가 아니고 I am angry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화났다. 그래서 나는 화났다. 그럼 ang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될까? Are you angry? 오, 좋았어. 좋은데 얘가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How are you? 오케이, 너 어때? How are you? 화났어? I'm angry. 슬퍼? I'm sad. 계속 how에 대한 대답 여기서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어? 난 행복해. I'm happy. 배고파? Hungry. 맞습니까? 네. 어떤 이라고 물었으니까 어떤 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Are you는 또 묻는 말이죠. 비동사 들어가 있는 묻는 말이고요. Are you는 I am으로 바꿔서 대답하면 되겠죠. 얘도 네. 비동사, 얘도 비동사.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번에는 목말라.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어떻게 써요? Thirsty. T-H-I-R-S-T-Y. 그렇죠. 몇 가지 무슨 소리예요? Thirst.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Or. Or.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Sti. Sti. 됐습니까? Feel thirsty. Thirsty. 무슨 뜻이니까? 목마른.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 you feel?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묻는 말에 물음표 안 쓴 거 하고 나는 이란 뜻의 I.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어휘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배웠네요. 맛보다 라는 뜻도 있고, 맛이란 뜻도 있고, 맛이나다 라는 뜻도 있는 테스트? 아, 그 뭐? 뭐 어떻게 써요? 테스트 티 티 테 에 잠깐만요 테 A S 테스 어? 거기 뭐지? 테스 티 테 아 아니다 그 지워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테이 A가 A 됐어요 A가 A 테이 테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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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해 보인다 보인다요? 뭐뭐해 보인다 보인다 아 look look 어떻게 써요? L-O-O-K 오케이 그러면 너는 목말라 보인다 You look thirsty? 너 배고파 보인다. You look hungry. 너 화나 보인다. You look angry. 됐습니까? look 네. 뒤에 어떤 시 넣으면 그때는 어떻게 느낀다가 아니고 어때 보인다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만지다, 감동시키다. 너 배웠네요? touch. 그렇죠. touch는 어떻게 써요? T. O. U. C H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하다시 이런 뜻인데 뜻만 알면 제일 쉬운 게 하다시라고 그랬는데 맨 네. 하다시를 잘 못 찾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듣다도 배웠네요. 듣다는 hear는 어떻게 써요? H E A R 오케이 무슨 시예요? 듣다니까 하다시. 아, 오케이. 오늘은 테이스트를 조금 헷갈렸네요. 다음번에 네. 테이스트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
안 해도 돼요. 내가 계속 하라고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